첫 번째 달려보죠. 이번엔 친구 추가입니다. 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노래방으로 학생들 저렇게 우르르르르르 들어옵니다. 빈 계산대로 오더니 안쪽을 빼꼼 보죠. CCTV 모니터를 체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 지금 딱 보고 있죠. 자, 한 명이 키오스크로 다가가서 일단 결제를 하는데 학생들 사이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자, 여학생이 연신 손을 입에 갖다 대고요. 자, 잠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담배 일발 장전. 순식간에 화생방 훈련장이 됐습니다. 자, 바닥에 쪼그려 앉더니 바닥에 그거 아시죠? 자, 이 노래방 구조 그리고 여학생 어쩐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몇 주 전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 탕으로 빠뜨렸던 노래방 소파 곳곳에 이른바 담배빵을 냈던 바로 그 녀석, 이번엔 친구들을 달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여학생이 노래방에 오더니 그 담배 피우고 소파에 구멍 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에도 반장픽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지난 28일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역시나 들어와서는 몰래 흡연을 했는데 입구 쪽 복도랑 방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웠고요. 방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담배 냄새 난다고 이 제보자에게 전해줘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해보니 그때 그 여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학생 친구가 노래방 비용을 결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회원 가입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보도 있겠다. 연락해가지고 저 피해 보상이든 뭐든 받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저 연락을 받은 사람이 나 그 사람 아니다. 코인 노래방 간 적도 없는데 왜 경찰이 나한테 연락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고 CCTV가 있으니까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 가능을 할 것 같은데 문제가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나이가 12살입니다. 촉법 소년인 거예요. 경찰로서도 어떻게 특별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 이제 범죄로 따지면 재물손괴가 될 수가 있는데 촉법 소년이니까 어차피 경찰이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 얘기가 요즘에는 촉법 소년인 거 아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전화를 하면 겁도 안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12살짜리가 물론 전자담배긴 하지만 저걸 그냥 뻐끔뻐끔 막 펴대고 있어요, 세상에. 자, 다음 이어가죠. 남들 시선 따위. 아랑곳 않는다 왠지 그 말이 생략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야, 남의 눈치도 안 보는 민폐족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시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버스 안에 앉은 저 남성 갑자기 딱딱 소리가 들리죠. 버스 안에 울려 퍼집니다. 손끝을 확인하더니 다시 딱딱 그렇습니다. 바로 버스 안에서 손톱 손질. 교수님, 이런 장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땐 그랬지. 1970년대, 80년대 옛날 풍경. 보여주는 유튜브에서 저런 거 나오는데 지금 2024년입니다. 그게 어제 이제 29일 날 그 사반 가족께서 그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서울 705번 버스 안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한 노인이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안에서 손톱을 이렇게 깎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저렇게 되면 저게 손톱을 갖다 모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런 자리에서 손톱을 깎는 것은 손톱을 모아서 버리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 기사께서 이 손톱을 바닥에 버렸냐 뻔한 질문을 한 건데 나는 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저 상황에서는 아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작은 질서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속이 상해서 제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뭘 상식이라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저런 민폐를 갖다가 끼치지 않아야 되겠죠. 아유,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앞에 한 차량 구동 있습니다.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리고요. 하나, 둘, 셋. 휙. 아, 보셨습니까? 휙. 아, 예. 바닥에 온통 음료가 뿌려지고 문 닫고 출발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런 인간들 차 내부를 보면요. 엄청 깨끗해. 왜? 내 차는 소중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게 지난 26일 밤이고요. 강원 강릉입니다. 저기가 편의점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 제보자는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컵과 음료가 함께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이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평소에도 어떤 노상방뇨라든지 쓰레기 투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괘씸한 마음에 CCTV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외부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저렇게 음료랑 컵을 휙 버리고 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이 제보자는 해당 운전자, 이 지자체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보통 말이죠. 저렇게 버리더라도 저렇게 누가 확 던지나요? 그냥 뭐 이렇게 딱 어? 아니면 숨어서 하든가. 뭐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고 가지?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저런 일을 자주 벌인 사람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저 짓을 할까요,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아, 이건 또 뭘까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현금통에서 지폐를 저렇게 쓱 꺼내더니 자기 가방으로 저걸 집어 들고 저걸 가방에다 넣는 것 같아요. 현금통으로 다시 와서 또 다른 지폐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아예 계산대 바깥으로 또 나갑니다. 어허, 어디 가는 걸까요? 자, 다시 왔어요. 바깥쪽 현금통에서 지폐 꺼내더니 또 안쪽 현금통으로 옮겨놓고 왜 저러지? 자, 다시 꺼내서 액수를 세더니 집어넣습니다. 또 열어서 몇 장을 골라 집더니 돈을 들고 계산대 야, 너 뭐 하는 거야? 자, 마치 돈 세탁을 하는 것 마냥 여기 있는 돈을 저리로 옮기고 저기 있는 돈을 여기로 옮기고 수상합니다. 네,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인데 전날 하루만 근무하는 1일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도둑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있는 현금통에서 현금을 막 꺼내더니요. 편의점에 있는 ATM 기기를 통해서 송금도 하고 또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져간 게 총 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폐를 뭐 옮기고 세고 다시 넣고 하면서 이 약간 헷갈리게 절도를 안 한 척하기도 했고요. 그 ATM 기계에 안 들어간 5천 원권을 또 따로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이 오전에 제보자한테 연락을 해서 정산을 좀 미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아, 그러면 안 된다. 교대자랑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성이 현금이 많아서 뭐 본인 통장에 입금을 했다는 등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이 결국 이 절도 사실 실토했습니다. 아, 현금 많은 거랑 네 통장에 넣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체포가 됐고 이건 뭐 명백하게 절도죄죠. 누가 봐도 지금 내가 보니까 저 돈을 넣었다 뺐다 다시 넣었다 뭐 세봤다 뭐 하는 게 헷갈리게 해서 돈을 훔친 게 아닌 것처럼 보려고 한 것 같은데 뭐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문제는 다음 단계는 저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피해 배상은 전혀 못 받은 상황인데 아이고. 더 황당한 거 저 일했잖아요. 일당 주세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이어 가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확 덮쳐왔다는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블박차 이제 좌회전을 합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때 신호 무시하고 빨간색 자,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우웅 하고 가다가 쾅 하면서 세상에 아우 차 오른쪽을 들이받고 오토바이 날아가고 라이더는 저렇게 쓰러졌고 말이죠, 양 변호사님. 아, 이거 신호 무시하고 달린 라이더의 잘못 100%라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경찰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볼 때 아 이게 왜 제보자가 잘못이라고 봤을까 싶을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제보자 블랙박스 차량이죠. 지난해 5월에 대구에서 도로에 있었던 일인데 블랙박스 차량은 좌회전한 거고요. 오토바이는 직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도 빨랐던 것 같고 신호도 위반한 것 같잖아요. 근데 경찰의 판단이 저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묻는 판단 범위가 30m인데 사고 지점이 31.8m랍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하고 사고하고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요. 과속도 마찬가지로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블랙박스 차량이 가해자라고 초기에 1차 판단도 그랬고 이의 신청을 해서 경찰청에서도 판단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 블랙박스 차량이 가해자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실 건 차선을 변경한 쪽이 기본적으로 더 큰 책임을 묻기가 쉽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당신 카드 아니죠? 아, 예. 자, 눈치가 정말 백단인 어떤 손님의 기지가 엿보였던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아, 여기 담배 두 보루만 줘요. 어, 딱 하니까 직원이 그걸 꺼내가지고 저렇게 줍니다. 카드로 계산을 해요. 자, 담배 건네받고 챙겨들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아, 또 들어와서 1분 만에 야, 사반 1레븐 몇 개만 더 하면서 역시 카드로 저렇게 하죠. 자, 옆에 손님이 보다가 어딘가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저 직원한테 저 양반 좀 수상하지 않아? 이렇게 묻죠. 자, 근데 그때 또 담배를 사러 들어왔어. 그러자 그 전화하던 분이 잠깐 당신 스톱! 신분증 줘봐! 하면서 몸싸움을 막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밖으로 나가는 건, 밖으로 나가서도 지금 막 크게 막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자, 잠시 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저 담배를 저 한 두 보루 구매하고, 좀 있다가 또 와서 담배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또 담배를 구매하고,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담배를 한 보루 구매해서 본인이 피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럴 땐 대부분 저 카드가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저 남성이 참 재수가 없네요. 저게 20일 오후 대전중공원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옆에 전화하고 좀 직원한테 이상하지 않아? 했던 저 손님이 경찰이었습니다. 진짜. 하필 경찰이 그 편의점에 있는데 거기에서 세 번 와서 담배를 사니까 이거는 분명히 본인 카드가 아니다. 세상에. 라고 해서 신분증 줘봐. 당신 카드 아니지. 그러니까 하다가 지금 도망가려다가 몸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전화도 오고 싶 경찰서입니다. 야. 경찰에 와서 지금 아까 체포라는 과정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 40대 남성이 역에서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주어서 분실 신고하기 전에 지금 빨리 지금 담배라도 지금 구입해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하필 그 옆에 경찰이 손님으로 있어서 딱 걸린 거죠. 와, 교수님. 진짜 경찰은 경찰이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저 정도를 딱 보고 확신을 하면서 당신 카드 아니지? 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아마 전화를 건 것은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다가 아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눈치 없는 남편. 자, 우리 가족 여러분, 가족분께서 사방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남편에게 어이없는 생일 선물 받았다 하는 사연인데요. 일단 사연자는 결혼 11년 차, 아이는 없는 아주 사이좋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나이 앞자리 수가 바뀌는 나름 의미 있는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열심히 고르고 고른 그 목걸이 선물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그걸 같이 보러 남편이랑 백화점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잘 어울린다, 가격도 적당하고 잘 고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작 생일 당일에 내민 선물이 바로 사연자가 전혀 원한 적도 없는 전기 자전거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자전거가요 목걸이보다 두 배나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물을 가장해서 그냥 남편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산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사연자는 자전거를 전혀 못 타고요.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전거 매니아입니다. 게다가 이 색깔도 마침 남편 차랑 깔맞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연자가 기분 상해서 이거 팔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걸로 다시 사겠다 했더니 남편은 내 마음을 짓밟는 거냐, 너의 건강을 위한 선물이다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남편 뜯어내겠다 뭐 이런 심리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사연자 수입이 두 배는 많고요. 생활비도 세 배는 더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받고 싶었다라는 건데 결국 목걸이 직접 사셨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화내고 하는 게 너무 속 좁고 속물인 거냐 고민이 된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예, 정말 많은 더 많은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지금 이 정도로 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날라리야, 진짜 네가 호각 날라리가 났구나. 선영아, 김선영아. 전기 자전거 그거 목걸이보다 두 배 비싼 거라니까? 야, 인간적으로다가 고마운 척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기껏 생각해서 준 선물을 팔아서 목걸이 사겠다는 그 발상. 그게 너 어떻게 가능해? 야, 너 친구들한테 물어봐봐. 어머, 지집에 지 신랑 자랑하고 있는 것 봐. 어, 재수없어. 너 욕먹어, 너 동그라미. 아, 너무 이 인기 의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백 변호사님. 이거 쫓겨날 일이에요. 아, 진짜 다시 들어보세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분입니다. 호강 날라리 같은 소리하고 앉아네. 오빠, 성문 오빠, 너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 그 자전거 너 좋으라고 산 거 아니야. 너 맨날 주말에 나 피곤해 죽겠는데 자전거 타러 같이 나간다도 했어 안 했어? 나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굴렀다니까. 그래서 트라우마 있어. 그래서 두 발 달린 거 안 타. 그리고 내가 그 목걸이 얘기 몇 번이나 했니? 어? 오죽했으면 내가 가서 샀겠어. X. 자, 양 변호사님. 글쎄,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할 만한 이유가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한 가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아내분에게 혹시 평소에 남편이 갖고 싶은 건 너무 못 갖게 막 억눌렀던 거 아닌가 하는,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 남편을 달달달 볶아서 아무것도 못 사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가 있죠? 잠깐만, 잠깐만. 야, 비방송 용어 짓거리 나왔어. 아, 짓거리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 하세요. 네. 이건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야, 저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 줄은. 자, 교수님. 철없는 남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입에 짜장을 묻히고 나 짜장면 안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자전거가 갖고 싶으면 본인이 그걸 사고 뭐 이렇게 나 아니면 자기 뭐 생일 때 선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도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배가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줘야 그게 선물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그 아내 다음 남편 생일 선물로 여성용 장신구 사서 주세요. 그럼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 하지만 네. 아, 자전거가 두 배나 더 비싸, 전기자전거. 제 와이프가 자전거를 못 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전기자전거를 샀으면 제가 쫓겨났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뭐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평상시 갑자기 짜잔 하면서 뭐 건강 염려해서 저희 자전거 샀어 이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념일에 이제 뭔가 의미가 될 만한 목걸이. 예를 들어서 이걸 A라는 목걸이를 보고 과거에 아내가 뭐 더 마음에 들어했던 좀 더 비싼 목걸이가 있어서 그걸 샀다. 그럼 모르겠는데 여기서 난데없이 전기 자전거를 사오면은 자전거 타고 나가야죠 본인이. 아. 자, 유일하게 또 여성의 시각에서 한 말씀,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아유, 이게 또 뭐 산 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치는데 이거 너가 갖고 싶어서 산 거잖아? 물어봤을 때 이실직고라도 했으면 그래도 참작이라도 됐을 수 있겠는데 절대 아니라고 방방 뛰니까 더 이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전해드리자면요. 파랑나비님, 아내 생일에 왜 지 선물을 사와 하셨고요. 엘레나정님, 밥 먹다가 혈압 올랐어요. 담비맘님 비롯해서 몇몇 분들 교수님과 같은 말씀. 다음번엔 반대로 해보세요. 남편 생일날 금목걸이 비싼 거 사세요 하셨고요. 신명숙님, 우리 집이랑 똑같은 남자가 또 있네 하셨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